영상에서는 앞으로 질문서를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론도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고위 관계자, 특히 검사로 재직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법적 지식 활용한 것에 가장 실망감을 드러냈다. 동아일보 보니까 공직자의 마인드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굉장히 질타를 했다라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검증의 책임은, 최종 책임은 용산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에서는 검증을 못했고 대통령도 학폭과 학폭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말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로 유추해보면,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 이런 걸로 보면은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여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면대로 다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참에 어떤 경우라도 좀 어디선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좀 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방주사라도 수술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옆에서 이렇게 본 거 경험으로 보면 사실은 모르기는 쉽지 않았던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내지는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얘기를 안 해서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이 건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하고 임명을 요청을 하고 검증을 했던 어딘가에 저는 에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전재수 의원님,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순신 변호사가 검사에서 함께 일할 때 이 학폭이 보도됐다,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것은 그 한동훈 장관도 그러시던데 사실은 이제 모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인사검증 대상자가 검증 서류에 거짓말을 썼거나 또는 미리 이야기를 안 해줬거나 그러면 알 길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검증을 직접 해보고 또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 거짓말하고 허위사실을 썼다 하더라도 다 조사를 합니다. 아니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넘어가는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맞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인사검증 담당자라면 차라리 없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경로를 하셨다 그러던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경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경로할, 화가 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이 화를 낸다든지 경로하실 것은 대통령의 몫은 아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이고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한 사람들 책임지게 하는 건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경찰청장 책임 안 지죠. 법무장관 책임 안 지죠. 청와대 인사기획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피해자는 중학교 졸업자가 돼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가해자는 서울대 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노는 국민의 몫으로 돌려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가져와라. 학폭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미국의 대응 방식을 잘 배우라. 연세대학교 입학식, 졸업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